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2019학년도 9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주요 문항, 네, 19번, 20번, 21번, 29번, 30번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번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다음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건데, 기역은 x에다가 루트 n을 대입한 거죠. x 대신에 루트 n을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p√n 이란 x 대신에 √n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n의 4승 더하기 √n의 제곱. 이 녀석은 그냥 n이니까 x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요렇게 적어주고, 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n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얘는 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렇게 소거되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렇게 소거되니까 얘는 얼마다?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참. 자, 이어서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방정식 p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다. 그러니까 얘가 0이래. 그럼 왼쪽에 이거 실근 개수 알려고 하기 전에 앞서서 x의 4승. 자, x제곱을 대문자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은 n 플러스 1이죠. 맞죠?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왼쪽에 이거 x, 요렇게 하고 얘는 얼마?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인데,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얘한테 마이너스 붙여주자. 그러면 이거, 요거 하면은 가운데 요 녀석 나오는 거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x-n, 그 다음에 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되고요. 대문자 x가 소문자 x제곱이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꼬르 0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요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양수고요. 자, x라는 녀석은 실수입니다, 실수. 그렇기 때문에, 자, 실근을 물었기 때문에 실수인 걸로 말한 겁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가 0이 될 리는 없고, 아,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x제곱이 n이 되는 상황. 자, 그래서 x는 얼마다? 플러스 루트 n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n, 요렇게 될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은, 실근은 몇 개이다? 두 개, 요렇게 두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니은 또 했고, 이제 마지막, 디귿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했던 요 px, 이거 인수분해 했을 적에, 자, px 인수분해 했을 적에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더라? 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꼬르 0이다 라고 좀 전에 이거 니은 할때 이거 이렇게 보였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잘 봐요. 자, pk라고 하면은 x 대신에 k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 pk란 어떻게 된다? k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곱하기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요 녀석입니다. 맞죠? 자, 요 녀석에서 살펴보면 알다시피, 자, k가 정수래요. 그래서 얘가 당연히 0보다 큰 거나 같고, n은 자연수니까 얘는 당연히 더하기 1했으니까 얘도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더하기 양수한 요 녀석은 전체는 분명하게 우리는 양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수. 맞죠? 자, 만약에 요 녀석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게 0이 안될 때예요, 0이 안될 때. 0이 안 되려면은 양수 곱하기 양수거나 양수 곱하기 음수여야 되죠. 즉, 얘가 뭐가 아니면 된다. 0이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제곱 빼기 n 이꼬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요겁니다, 요거. 아, 빨간색으로 할까 눈 아프다. 그래서 k제곱은 은이 아니라 아니다. 뭐가? n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k라는 녀석이 이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과 같아지지 않으려면은 얘가 뭐가 아니면 된다? 얘가 제곱수가 아니면 되겠죠, 제곱수. 제곱수가 아니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9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밑에 6개, 6, 7, 8, 9 중에서 제곱수인 게 얘죠. 그래서 아닌 것들의 n의 값의 합, 즉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거 한게 얼마인지 볼게요. 15죠. 15에다 6 더하면은 21. 21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10을 더한다. 그래서 31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 뭐 5분밖에 안 걸려요. 엄청 쉽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1번 풀이를 할 거예요. 아,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 내가 풀어놓은 이 영상 불펌하지 마세요. 지금 판도라 TV며 다른데 선생님 풀이 퍼가는데 신고 당한다 니들 그러다가.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여러분의 요 좋아요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다음 시간에 봐요.